어서와. 방탄은 처음이지? 공포 극복이라니요. 전 공포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네, 지금 63m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랍니다. 네 개에서 쳤을 때. 22층 높이랍니다. 아우, 야, 진짜. 아우, 야, 22층 아파트 구하고 싶지 않아요. 게임 룰 같은 게 있나요? 뛰면 끝이에요? 노래 제목. 네. 노래 제목을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고요? 확실히 보여줬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까? 야, 그게 보이냐? 저 63m 떨어진. 방탄 가야 될 거야, 이거. 신팀은 벌칙 수행을 하게 돼. 번질하면서 내려오면서 욕실을 먹는. 와, 신팀요? 와. 한 번 더 뛰어야 된다, 이거. 미쳤어, 한 번 더 뛰네, 저거. 야, 저 바로 가볼까요? 다 같이 번져. 아, 가볼게요! 그것이 문제입니다. 생사의 기로에 접어있습니다. 이거 들고 이거 아 이거 못 찍을 것 같은데. 첫 번째를 아 진영인가? 정구아 진영이야? 진영 맞형이라도 먼저 뛴대요. 내려가실 땐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. 네? 와 진짜 씨 뛰어야 돼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고 뛰어야 돼요? 아 이거 진짜 못 뛸 것 같은데. 우린 팀이에요. 쉽게 해줄게요. 오. 아 뛰어야 되죠. 밑에 분들 아시고요. 양손 떼시고요. 아 뒤에 언제 뛰나요? 뒤에 이미 되셨나요? 네. 화이팅! 3, 2, 1, 자! 이치! 이치! 와! 여기 봐요! 여기 봐요! 여기 봐요! 이치! 와! 이치! 살려주세요! 아, 진영 잘 뛰었어요! 별로 두고 멈출 것 같아요. 맞고 멈춥시다. 잘했어, 잘했어. 어디였어요? 울 것 같아요. 울 것 같아요. 잘했어. 잘했어, 진아. 춤이요? 질문이요? 문제. 봤어요. 애들 춤추는데 그 안무가 두 개가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앞뒤 상태로 들어갔어요. 허랑이 부대치고 갔어요. 인데 이게 제 여동생이랑 같이 뛰었거든요. 걔는 그냥 서슴없이 뛰더라고요.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올라가면 돼. 난 남자인데. 아, 나 뭐 너 뭐라고 했어? 남자가 사랑한다. 아 제발 아. 근데 이게 얼굴이 어디까지 보여요? 얼굴까지 보여요? 같은데요? 아 잘했어. 눈 감고 뛰었어요? 잘했어. 잘했다는 게 너무 멋있다. 어떻게 뛰었잖아요. 멋있어요. 진짜 지금 뭘... 뛰는 거 아니야? 네 지금 뛰어. 앞에 정면 보시고요. 아 나왔다. 태형이야? 비형 파이팅! 드디어! 비안 니가 내려오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.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. 야 우리 아... 되게 쉽게 내주고 있어. 야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는 거야. 죄송해요 진짜. 아니에요. 자 아 제가 진짜 이런 아 해진다! 기억 안 나. 이씨 아니 쳐다봤어요 근데. 아 그래요? 예 해집니다! 만드는 거죠 저거? 아 진짜 야 잠깐만 하영아 아
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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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와, 자, 플라타 플라이. 우와, 우와, 플라타. 우와, 우와, 우와. 야, 한 번만 더 해준다. 하나, 둘, 셋. 야, 무서워? 네. 야, 내가 무섭냐? 아, 비야 잘했다. 아, 별거 아니네. 야, 홍철아. 약간 고속 스포츠 있어요, 약하게. 차야, 날 밝을 때 뛰고 싶은데. 야, 이거 뭡니까, 통수. 김태형도 뛰고, 송진이도 뛰었네. 가져와야 돼. 나 뛰어야지, 뭐. 갑니다! 랩몬스터 파이팅! 아, 화이팅! 재밌겠다. 높이가 그냥 그런 걸 다 초월해버리지 않을까. 반쯤 온다. 아, 나왔다 나왔다. 랩몬스터! 형, 뛸 때 우리를 잘 봐야 돼요. 아무도 안 봐. 고속보채 오늘도 극복해보겠습니다. 이러고 들어갔다. Are you ready?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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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
아, 야. 파이팅 좀 빌려줘. 그러면 발밑이 이제 공중에 떠 있어 이렇게. 아.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끝인 거야. 아, 진짜. 맞다. 이제 뭐 어떻게 알아? 상남자 하나 쩔어 중 하나를 생각했는데. 쩔어 확실한 거 같아. 나 이제 문제 안 봐도 될 거 같아. 그냥 즐길래. 쩔어. 쩔어. 브라더! 와, 정국이! 정국아. 진짜 대단하다. 아, 아미 사랑하고요. 방탄사랑입니다.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?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. 3, 2, 1, 브라더! 와, 쟤 막 선도해. 와, 진짜. 와, 쟤 선도해. 생각보다 실망? 이거 한 번 딱 타고 가고 싶다. 방송이면 안 되는데. 용기 샀다. 어딘 것 같아요, 저는. 다음 앨범 대박나자 하면서 뛰어낼 거예요. 오케이. 황현아 파트 2 대박나자. 형 화이팅. 졸려서 지금 별 생각이 없어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안 무서운 척 하는 걸요. 네, 근데 되게 맨날 계속 그래요 말을. 아, 나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. 막 가만히 못 앉아 있어. 아무 생각이 없다.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줄 알아. 그렇죠.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. 갑니다. Let's go. 지금 감독님께 들었는데 올라가서 절했답니다. 안 뛰면 안 되냐고. 들었어요. 와, 진짜 안 뛰면 안 돼요. 이랬답니다. 용기 샀다. 화양연아 파트 2. 3, 2, 1. 대박나자. 뭐래요? 대박나자. 아. 아마 이게 안 보일 거예요.
어두워서 안 보여. 어두워서.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. 저 뭔 줄줄이 안 보여. 예. 예. 우린 팀이에요. 쉽게 해줄게요.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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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따, 따. 그러니까요. 일단 다 뛰네요. 뛰어 화이팅! 예. 너 왜 이렇게 창백해졌냐? 네?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? 이만해. 네? 이만해. 뛰는 것도 안 보이겠다. 아쉽다. 민아! 화이팅! 집에 떨지 마!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이러고 와서 뛰겠습니다. 유민 화이팅! 망설이면 안 되는데. 3, 2, 1, 점! 방탄소년단 사랑한다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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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었어? 뛰었네, 아이고. 근데 딱 뛰기 전에 그냥 눈앞에 이렇게 멤버들 얼굴이 싹 보였어요. 아이씨. 다 뛰었네. 마지막 투자 제2호. 제2호. 너 선배 다 뛰었어. 이게 안 뛸 수가 없어. 오 화이팅! 못 뛸 것 같아요 저는. 코빈 어디? 코빈 이제 뛸 수밖에 없다니까요. 여섯 명 다 뛰어버려가지고. 제이홉! 마지막 7번 선수가 뒤에서 대기 중입니다. 오 화이팅! 자, 저 밑에서 파이팅하면 다 처친다는 걸 모르는군요. 코빈 정도의 남자라는 거. 충분히 뛰지. 나왔다. 제이홉! 나왔어. 나왔잖아. 아 근데 진짜 이 느낌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. 진짜 아 뛰기 잘한 것 같아. 와 대박. 와 진짜 너무 짜릿했어. 제가 지금 높은 걸 리액션 하니까 공포에 한계가 되니까 2,300 이렇게 되는 제일 많이 생각해서 잘한다 하고 대박. 2,300 하면서 참 많은 걸 경기해주는구나 여러 가지로. 이야! 박수! 와우! 자, 아이돌계에서 유명한 걱정이 팀인 저희가 모두 뛰었습니다.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. 너가 제일 큰 말이야. 오해영이 왈. 자기는 버터플라이를 제가 한번 지원해. 아, 근데 스턴트맨은 되게 이렇게 멋있게 뛰었는데 너는 파닥파닥파닥 거려. 오, 뭐야, 뭐 잡을 거 없나? 이거! 내가 오리 달다 했어, 오리 달다. 아, 근데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. 아까 했던 멘트들이 다 뭐였어요? 네? 뭐 아까 방탄 포에버. 저 방탄 포에버. 야, 방탄소년단 사랑합니다. 너는요? 저는 뭐 정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운터 댄스해서 그냥 뛰었어요. 진짜? 뭐 뭐야 이게? 진영은 뭐였죠? 미친. 나 황야 파트 2 대박나자. 맞아. 나 버터플라이. 너 뭘 현영 뭐 하셨어요? 나 랩몬스터 했어. 뭐야? 뭐야? 자 그러면 그쪽 팀 뒤에서 랩몬 얘기해 주세요. 자 하나 둘 셋 쩔어. 자 저희 팀 얘기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. 틀렸어요. 네? 다행. 이상하게 장난이 나와요? 쩔어입니다. 아, 다같이 맛있게 밥 먹자. 손관에 7명 다 쪘다는 거라. 네. 그리고 호비가 최고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서 전정국 앞으로. 전정국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가라. 김태형 앞으로. 자 박지민. 아 감사합니다. 김남준 앞으로. 예예 감사합니다. 정정호성 앞으로. 예.
자, 김희석 씨 3번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인제 와서, 인제에서 한 번쯤 최고 높이 본점 63m 인제에서 함께 달려라 강사 어떻게 네.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저희도 밥을 먹어야 할까요? 혹시 밥 못 드신 분들은 밥 많이 드시고 다음에도 달려라 강사는 게스트 안녕! 인제예요, 인제. 인제가 너무 좋구나. 인제 가요. 제이홉이 뛰었어요, 제이홉. 제이홉이 뛰었어요.